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옷도 제가 사다 주면 아무거나 군말 없이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꽉 끼이는 청바지가 불편하다면서 등산복을 입었고 격식을 차려야 할 경우에는 굴러다니는 면바지를 주워 입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청바지를 비롯해 여러 옷을 종류별로 사오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배 나온 게 신경 쓰인다면서 헬스클럽에서 PT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발도 제때 하지 않는 달이 부지기수였는데 요즘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서 모바일 메신저와 위치기록 앱을 열었는데요. 유독 한 장소에 자주 간 것이 눈에 띄었지만 카카오톡에도 별 내용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 잠금 패턴을 설정한 뒤더라군요. 저는 몇 번의 시도 끝에 패턴을 해제할 수 있었고 이번에는 녹음된 전화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통화 녹음은 말 그대로 가관이었습니다. 한 여성과 남편이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나 해서 위치기록 앱과 통화 녹음 날짜를 비교했는데 두 사람이 꾸준히 만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하기 싫고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사연자분은 이혼은 이제 아이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상간소송만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세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네, 이혼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750조에 따라서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경우 가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할번호번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네. 이혼을 안 하면 이제 민사법원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또 실무적으로는 재판상에서는 이혼에 이른 경우에 손해배상금이 이혼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금보다는 조금 더 높게 판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상간자 소송이라도 이혼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배상액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는 네. 이야기시네요. 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이 남편 휴대폰에서 지금 증거를 확보하셨어요. 위치기록 앱과 통화 녹음이 그 증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확보한 증거, 상간소송의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의 영역이기 때문에 형사적 소송에서와는 달리 좀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데요. 네. 불법 증거라고 해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상간소송에서 위 자료들을 제출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승소의 판결을 받는 것과 수집한 자가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형사적으로는 처벌될 수 있지만 민사나 이제 가사에서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형사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비밀번호나 잠금 패턴 등의 잠금 장치를 해둔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형법상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게다가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을 것을 구속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의 내용을 열어서 내용을 취득할 경우에도 이 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된다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편의 핸드폰이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거를 풀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핸드폰 내용을 본 것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위반이 돼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남편 핸드폰에 이제 녹음이 돼 있는 거를 들은 부분이 있으세요?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요 근래에 핸드폰을 사용하시면서 통화하실 때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되지만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저희가 아닌 핸드폰 사용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녹음이 된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대법원에서 홈캠을 집안에 설치했던 상황에서 설치 당시에 녹음하려고 했던 타인 사이의 대화가 특정된 것도 아니었고 네. 자동 녹음 기능에 의해서 녹음된 부분에 관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를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서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내용이 있어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남편이 이미 자동통화 녹음 기능을 설정하여 녹음된 대화 부분을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청취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녹음된 대화를 듣는 것은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네, 최근 판례 내용이 해당 내용이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은 이런 상태에서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연자분 입장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앞으로 만나지 않도록 할 방법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민사소송에서 판결로 받을 경우에는 향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 판결로 둘이 만나지 말아라 이런 판결은 내려지지 네.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만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재판부가 쌍방에게 조정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렇죠. 이 조정을 활용해서 이행강제금 조항이나 위약벌 조항 등 앞으로 만날 경우에 제재에 대해서 미리 제안을 해서 완전하진 않겠지만 향후 만남을 금지하는 것을 담보하는 그런 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간녀가 다시 한번 남편한테 뭐 문자를 보낸다던가 연락을 한다던가 만나면 한 회당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네, 위약벌을 넣는 방법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도 이와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해당 조항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확보한 위치 기록과 통화 녹음은 형사상 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상간 소송에서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자동 통화 녹음에 의해서 녹음된 대화를 들은 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의 향후 만남을 제한하는 방법은 이행강제금이나 위약벌 조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